되게 소량들이긴 하지만 한번 정정 정정 생화 말리고 이러는 거 봤었거든요. 오. 갈비 많이 나왔네.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전기. 오, 오늘은 조금 택배가 쌓였어요. 되게 소량들이긴 하지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메이크인에서 신상을 보내주신 건데요. 스티커가 새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볼까? Y2K. 오, 나비랑 얘네들은 스톤 같은 거, 프레임 같은 거 올리고 옆에 꾸밀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이 나비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권 만들러 갔다가 출근했는데 되게 그 새로운 여권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10년짜리에 매수를 좀 긴 걸 했더니 얼마였지? 53,000원인가? 어, 꽤나 비쌌어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명세서고요. 짠! 이거 저희 샵에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파츠인데 뭔가 갑자기 또 이런 리본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리본에 눈이 가서 리본을 서비스로 넣어주신 걸까요? 귀여운 리본과 요거 반짝이까지. 그리고 이거는 처음 써보는 비트인데 세이디오에서 나오는 블랙 다이얼 라운드 F 비트예요. 이렇게 생겼고 되게 비트가 되게 보이세요? 약간 색깔이 레인보우 색깔? 살짝 똥파리 색? 이런 색감이에요. 특이하네. 그리고 이거는 프롬 더 네일 어바웃 러브인데요. 제가 자주 쓰는 색깔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 잃어버릴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아, 이렇게 카톡이 많이 오지? 잠시만요. 오,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샵 핸드폰을 잠시 진동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미출고 상품을 나중에 보내주신 건데 그 요거트제 이번에 가을 신상 쿠키베어 있잖아요. 거기서 자주 쓰는 컬러 하나가 품절이 다 써가지고 이제 받았습니다. 33번 샀어요. 이렇게 신상들은 한번 사고 나면 이제 재구매할 때 품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품 구매는 안 된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약간 난감해요. 나는 이미 산 지 일주일 만에 다 썼는데 어떡하라는 건가. 특히 얘가 색감이 딱 요런 저희 샵에서 엄청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색감이거든요. 마지막 요거는 서비스고요. 덕분에 파이를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안에 특별 선물이라고 붙어온 것부터 까볼까요? 저는 이 종이 열대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 예쁜 아트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센스 있게. 이거 이번 뭐 신상인가 보다.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미러볼 같이 생겼거든요? 되게 그 납작한 쿠션컷 있죠? 그거에서 조금 더 각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느낌? 이거 되게 활용할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수화를 사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색감이 여름이랑 진짜 딱 달라졌죠? 여기도. 이건 기본이긴 하지만 골드가 확실히 많아졌어요. 가을에 하시는 분들은 골드 많이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산 핑크색. 제가 좋아해서 사는 화이트. 딱 보시면 진짜 골드가 확 많아졌어요. 날씨가 추워지자마자 골드가 엄청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뭘 살지 고민이신 분들, 일단 골드를 사시면 웬만하면 성공을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다시 담아서 저쪽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샐러디? 맛있는 거 먹네. 난 사실 인도요리를 먹었어. 아, 바삭바삭해요? 맞아. 맞아요.
둘 중에 뭐가 이뻐요? 엄지에다가 이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웨딩으로 만들 건데 엄지 포인트를 어, 얘예요. 내 웨딩 내일은 뭐하지? 남의 웨딩을 정할 때가 아닌데 진짜 그런 게 이제 생각할 때가 없네요. 10월 11월 이때는 결혼식도 많으니까 약간 웨딩 내일 흰 색깔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베이지색 흰 뉴 치마예요. 주머니도 있고 이거는 뒤로 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열면 조금 더 심플한 느낌? 짱 가벼워.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오, 귀여운 파츠가 서비스로 왔는데 이 리본은 제가 좀 쓰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서비스였다. 그리고 이 리본 은색깔 사고 진비 없는 거 그리고 글루 한번 사봤어요. 이제 추석 연휴여가지고 택배가 발송이 안 될까봐 미리 시켜놨던 소화제. 확실히 골드 컬러가 잘 나가고요. 저번 영상부터 그렇죠. 요거는 뭐 계절 불문 스테디셀러. 이것도 다 떨어졌길래 구매했고 이 세이지 마블은 요즘 들어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길래 이거 좀 시켰고요. 얘도 기본적인 것들 조금 시켰습니다. 요거는 상품. 어머, 귀여운 리본이 있어. 아, 여기 요 줄참이랑 줄란도 오, 질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지막 오! 토 세퍼레이터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번에 리얼묘에서 새로 나온 리얼 시리즈 10번 입니다. 어머, 여기가 더 이뻤잖아. 이거 리얼뮤의 원장님이 막 생화 말리고 이러는 거 봤었거든요? 오!
이번 시즌에 딱 맞게 너무 예쁜 색감. 제가 딱 좋아하는 색감들이에요. 약간 뮤트 그레이, 블루 같은 그런 느낌이랑 연핑크 들어있고요. 조금 조그만 흰 색깔도 들어있는데 이게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고 살짝 각이져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원장님이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미디죠. 잘했어. 잘했어. 기타 연주하세요? 응? 기타 연주? 아니, 누가 기타 연주? 만다야 빼줘. 엄마 저거 빼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귀여운 턱받이. 빼달라 그래서 왔는데 엄마가 지지라네.